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매너가드 개발자 바이오슬립센터 황청풍입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아래 턱이 아주 약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잘 느껴보시면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설프시 들 때 보면 턱이 뒤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즉, 턱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턱이 밀리지 않게 잡아주는 겁니다. 턱이 뒤로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거고, 조금 더 앞으로 내미는 이유는 혀가 늘어지기 때문에 그만큼을 보상해서 좀 더 앞으로 살짝 빼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강장치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인터넷 검색해보면 뭐 코골이 마우스피스 뭐 이런 거 검색하면 엄청 많이 떠요. 이제 그게 다 아래턱을 당겨준다는 원리예요. 근데 문제는 입 안에 끼고 자야 되는데 불편하면 안 된다, 잘 빠져도 안 된다, 통증을 느껴도 안 된다, 이 세 가지 턱을 어느 위치로 유도하는 것들은 다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공통적인 기능이죠. 하지만 이제 그런 이유로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아프면 못 쓰고요,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불편한 못 씁니다. 그래서 가장 정교하고 정밀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의 장치가 제대로 된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 구강장치 분야 교정기에서부터 시작하면 30년이 넘은 세월을 이 장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구강장치 만들 때는, 교정장치를 만들 때는 이 모형, 병원에서 모형을, 복제 모형을 보내주면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서 병원에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실제 사용자를 보지 못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모형에 충실해서 만들었죠. 제가 몇 년 전부터 양압기가 보험이 되고 바이오가드는 보험이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을 때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고객 들에게 제품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바꾼 후부터 저는 실력이 엄청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다른 사람들, 전혀 똑같지 않은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모양이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변수에 맞춰서 그에 맞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형을 만들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미묘한, 똑같이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 편하고 어떤 사람 불편해요. 뭘까? 상상력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바로 수정해보고 적용하고 오케이 할 때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에선 이렇게,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그래서 디자인도 그 사람에 맞춰주고 소재도 맞춰주고 어떤 기능을 추가할 것인지 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데이터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병원이 아닌데 왜 이걸 만드느냐?
근데 어느 의사가 직접 이걸 만드는 거 본 적 있어요? 만들 능력도 안 되지만 만들 시간도 없어요. 그렇다면 직접 만드는 사람이 쓰는 사람하고 1대1로 소통하면서 만들어질 때 가장 이상적인 장치가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수년의 경험을 통해서 그전 수십 년의 경험보다 불과 3, 4년 경험이 훨씬 더 저한테는 큰 자산이란 거죠. 이거는 어디서도 얻기 힘든 정말 소중한 자산인데요. 그런 실력, 경험, 그런 걸 바탕으로 여기 오시는 저희 바이오 슬립센터에 오시는 분과 직접 소통하면서 만들어질 때 고객 만족도도 가장 좋았다는 거죠. 그전 제가 5년, 10년 또는 15년 그 전에 만들었던 병원에 공급했던 그래서 그분들의 그 사용 후기 피드백 솔직히 그거는 그렇게 엄청 높지 않았어요. 그냥 한 점수를 매기면 한 60점, 70점 그 정도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어쨌든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오더 주는 대로 만들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직접 오시는 분과 소통하면서 하는 거는 90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참 또 중요한 거 하나 빠졌네요. 제가 매일 쓴다는 거죠. 다양한 장치를 보완했으면 그 장치를 만들어서 내가 써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럼으로써 많은 디자인들을 개발하였고 적용하고 또 내가 좋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좋을 것도 있지만 아 이건 또 불편하다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지면서 결국은 이제 웬만하면 구강 상태 보고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 짚어보면 오케이 이런 디자인이 적합하겠다 라고 하는 노하우가 쌓이게 되더란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매일 끼고 잠을 잘 때 고객도 이렇게 잘 잘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안심을 하면서 잠을 자는 거죠. 고민이 있다면 수면의 고민, 호흡의 고민이 있다면 저를 한번 믿고 맡겨주시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